다시 팔과 클럽이 몸 앞에 있으니까 공이 안 맞을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내 왼쪽 어깨를 위로 이렇게 올려서 위로 올려가지고 공을 다시 이뒤 과정이 지켜지지 않고 갔다가 바로 앞으로. 자, 이렇게 또 아까 같은 증상이 똑같이 나오죠? 백스윙을 제대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결과는 만들었다 하더라도 그 과정에 패턴이 없기 때문에 골프 스윙이 혼란스러워지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스윙의 틀을 바꿔드리는 규프로입니다. 골프 스윙에서 공이 맞는 순간을 저희가 임팩트라고 합니다. 골퍼라면 누구나 정확하고 일관된 임팩트를 원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원하는 목표가 좋은 임팩트라면 그 좋은 임팩트를 만들어줄 수 있는 과정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임팩트만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임팩트를 만들어줄 수 있는 과정, 그 과정이 무엇인지 궁금하시죠? 그럼 지금부터 레슨 시작하겠습니다. 좋은 임팩트 자세는요, 어드레스한 상태에서 하체가 45도 정도 돌아가 있습니다. 이때 하체 동작을 제외하고 나머지 동작은 어드레스 위치와 동일합니다. 자, 그러면 이 정확한 임팩트 자세를 만들어줄 수 있는 과정이 무엇인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어드레스한 상태에서 자, 백스윙 올려주시고 다시 어드레스 위치로 돌아갈게요. 어드레스 위치로 돌아올 때 하체는 백스윙 때 제자리 회전을 하고 다시 반대로 힘을 씀에 있어서 한 45도 정도 돌아가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자, 백스윙, 어드레스. 자, 백스윙, 어드레스. 아, 이때 전제 조건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백스윙의 위치입니다. 이 백스윙의 위치가 제대로 잡혀 있어야 우리가 항상 일관되게 어드레스 위치로 돌아올 수 있어요. 자, 올라갔던 길 그대로 다시 내려와 주는 겁니다. 아,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 손명치 백스윙과 하체 제자리 회전하는 백스윙 영상을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이 과정을 구축하기 위해서 총 4단계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드레스한 상태에서 자, 백스윙 시작할 때 허리춤까지 옆, 그 다음에 회전하면서 뒤, 다시 반대로 돌아올 때는 뒤, 옆, 옆, 뒤, 뒤, 옆, 옆, 뒤, 뒤, 옆. 자, 옆이라는 것은 어드레스한 상태에서 백스윙 시작할 때 허리춤까지 클럽 헤드와 팔이 옆으로 이동하고 이때 몸이 회전함과 동시에 다시 팔과 클럽이 몸 뒤쪽으로 이동했을 겁니다. 그럼 저희가 다시 올라갔던 길 그대로 다시 복원해 줘야 되니까 뒤에서 접근을 하고 그럼 다시 허리춤에 와서 클럽이 옆으로 이렇게 와줘야 저희가 정확한 임팩트 자세가 나오면서 공을 일관된 패턴으로 맞출 수 있는 것입니다.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옆, 뒤, 뒤, 옆. 옆, 뒤, 뒤, 옆. 귀엽디? 자, 그럼 이 옆뒤 스윙을 잘 기억해 주셨죠? 그럼 이제 실제 스윙에 적용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백스윙 올라간 길 그대로 다시 복원해 주면서. 자, 올라갔던 길 그대로 다시 내려와 주는 겁니다. 실제 스윙할 때도 옆뒤의 느낌이 나세요? 자, 클럽 헤드 옆으로 갔다가 뒤로 가주고, 다시 뒤에서 옆으로 와주고. 네, 귀엽디 스윙. 자, 한번 쳐보겠습니다. 치기 전에 이미지를 한번 가져보세요. 자, 옆, 뒤, 뒤, 옆, 옆, 뒤, 옆, 옆, 뒤, 옆. 귀엽디?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원하는 목표가 임팩트잖아요. 그 임팩트를 만들어주는 과정, 그 과정을 잘 이해하고 실제 스윙에 적용해야 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백스윙 올라갔던 길 그대로 다시 복원을 해주는 건데 그 느낌을 좀더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옆뒤 스윙으로, 귀엽뒤 스윙으로 옆, 뒤, 뒤, 옆. 이네 가지만 기억해 주시고 실제 스윙에 적용하시면 여러분도 정확하고 일관된 임팩트 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많은 아마추어 골퍼분들에게 발생되는 문제 유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이 백스윙의 위치를 지켜주지 않고 다시 어드레스 위치로 복원하는 것이에요. 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너무 공에 집중한 나머지 자, 백스윙을 이렇게 팔로 이렇게 좀 올리세요. 다시 팔과 클럽이 올라갔던 게 그대로 내려오게 되면 임팩트 자세 때 제 몸이 왼쪽으로 틀어져 있죠. 이 동작 때문에 정확하게 타격도 안 들어가고 공의 방향도 안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예외 동작이 좀 있습니다. 어떤 것이 있냐면 백스윙 이렇게 올렸다가 다시 팔과 클럽이 몸 앞에 있으니까 공이 안 맞을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내 왼쪽 어깨를 위로 이렇게 올려서 위로 올려가지고 공을 다시 맞추는 경우는 있습니다. 이게 옆에서 보시면 올라갔다가 앞쪽으로 내려오면 여기서 공을 맞출 수가 없잖아요. 근데 왼쪽 어깨 이렇게 올리면 클럽이 다시 옆으로 나오기는 해요. 하지만 이 동작은 억지스러운 보상 동작이 들어가기 때문에 힘도 많이 들어가고 비효율적인 스윙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백스윙이 잘못된 위치에 있으면 다시 어드레스 위치로 돌아올 때 잘못된 길로 내려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두 번째는 백스윙은 잘 지켜주셨어요. 백스윙 위치는 잘 지켜주셨는데 여기서 너무 공에만 집중한 나머지 또 어떻게 돼요? 임팩트만 생각하게 되면 팔이 확 앞으로 덤벼치게 되는 겁니다. 자,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옆, 뒤, 옆인데 이 뒤 과정이 지켜지지 않고 갔다가 바로 앞으로 자 이렇게 또 아까 같은 증상이 똑같이 나오죠? 백스윙을 제대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 이럴 때는 잡은 두 손과 클럽한테 야! 너가 왜 거기서 나와? 뒤에서 나와야지 뒤에서 옆으로 나와야지 이렇게 혼내주세요. 이 스윙의 근본적인 원인은 사실 좀 성급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임팩트를 맞추고 싶어서 백스윙 잘 회전해줘도 불안해 라고 해서 공을 빨리 맞추려고 팔을 펴가지고 자, 이런 상태에서 공을 또 타격하게 되면 정확하고 일관된 임팩트로 돌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좋은 결과물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목표, 결과는 임팩트입니다. 그 좋은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는 좋은 과정이 있어야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죠. 그러기 위해서 집중해 주셔야 되는 건 무엇이냐면 자, 어드레스 한 상태에서 백스윙 올려주고 올라간 길 그대로 다시 복원해 주는 거. 이것이 가장 중요한 작업입니다. 자, 이것을 좀 더 구체적인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해서 옆뒤 스윙으로 귀엽뒤 스윙 자, 옆, 뒤, 옆 옆뒤 옆 옆뒤 옆 네,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모두가 원하는 것은 임팩트, 즉 결과와 목표입니다. 그 목표를 잘 달성하기 위해서는 좋은 과정을 지켜주셔야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렇게 레슨을 하다 보면 대부분 결과에만 너무 집중하신 나머지 이 과정을 무시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게 되면 어쨌든 결과는 만들었다 하더라도 그 과정에 패턴이 없기 때문에 골프 스윙이 혼란스러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오늘 제가 알려드린 그 옆뒤 스윙을 통해서 스윙 이미지를 구축하시고 그 이미지를 실제 스윙에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도 정확하고 일관된 임팩트 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영상을 보시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거나 여기 보이는 카톡 아이디로 문의 주시면 제가 확인하는 대로 성실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규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